왜 졸지? 야, 인미, 아 작가님. 네네, 안녕하세요. 큰스님께서 네. 칭찬을 해주셨어요. 그리고 저기 큰스님을 뵐려니까 전시장에 와서도 줄을 서 있어야 되네. 몇 분 기다렸습니까? 한 시간 기다렸어요. 아하, 그건 기본입니다. 아직 30분 남았습니다. 야, 큰스님, 우리 저기 작가. 첫째 작품이 좋고, 두 번째로는 너무 예쁘잖아요. 작품도 좋고 네. 인성도 좋고 허시하죠. 예쁜 게 먼저 나오네요. 역시 작가십니다. 선생님이 예쁘다면 진짜 예쁜 겁니다. 아 그래요? 아, 감사합니다. 언제 전시 가시죠? 전시요? 저는 8월 24일부터 지아트에서 있는데 개인전인데 그때 한번 시간 되시면 좀 오세요. 안 갑니다. 꼭 가겠습니다. 네. 아이고. 네, 오늘 너무 섭섭해요. 스님 마지막 날인데 무슨 소리예요? 네. 산촌에서 이제 앞으로 저기 그렇죠. 또 한 20년간 계속 네. 할 건데.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당번을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. 그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닙니다. 당번도 여기도 인터뷰해야지. 아이고 선생님은 어떻게 되십니까? 선전에 저는 그 선생님이랑 개인적인 친분으로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정도. 어이쿠. 매번 여기 작품전 올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게 계속 화풍이라는 게 좀 바뀌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매번 새롭게 좀 도전하시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게 저도 이제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은 또 많이 좀 배우고 영감을 받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뜻깊게 또 이제 마지막 날 또 오게 돼가지고 상당히 저도 조기 작품 앞에서 이제 한 30분은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림이 딱 저를 딱 잡는 막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상당히 큰 에너지 받고 또 축하드리러 왔습니다.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봐요. 평론가입니까? 아닙니다. 저는 어? 그,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세요. 증권회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돈 버는 천재구나. 네, 그런 건 아닌데 저희도 이제 그 있으면서 이제 워낙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있으면서 계속 그 자기 개발을 못하고 하게 되면은 많이 좀 도태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더 열정적인 에너지로 사실은 충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도 입고 들어왔다고 제가 잘못 들어왔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만큼 아 엄청난 또 노력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 같아요. 그대로 오히려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또 예술에 열광을 하지 않나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아 저는 이종엽입니다. 또 증권에서 그, 이름 내야지. 자기 언제나 카메라 계실 때는 네, 네. 유한타 증권에 근무하고 있고요. 선생님이랑은 뭐 오래 전부터 한 10년 정도 인연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멋있는 분이네요. 아, 아닙니다. 아니 어떻게 지금 상당한 연세이신 큰스님께서 네네. 이렇게 젊고 멋있는 분을 친구로 둡니까? 뭐, 젊다라고 하기에는 저도 이제 근데 뭐 이게 그 선생님께서도 뭐 저희 결혼식에도 와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시 이렇게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야, 저는 정산 큰스님 뵌지 오늘로 3일 됩니다. 아. 저는 30년 만난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정감이 있으시고 네. 감히 산촌에서는 제가 선생님 스님을 찾아뵐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인사아트 프로자에서 네네.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요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고맙습니다. 아 좋은 일 하시고 고맙습니다. 저도 홍대 대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배우지 말라니까. 네. 이게 예술하다 보니까 예술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. 네. 이렇게 만났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. 한 말씀 해주세요. 예술은 배우는 게 아니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.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. 정답. 끝없이 배우는 것. 이야 그렇죠. 끝없이. 큰스님한테 배우세요. 학자한테 배우시지 말고 예술은 예술가한테 배우는 겁니다.